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그 하얼빈이 전설 리정광이 赵国军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赵国军이란 놈은 그만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 누구? 진짜 그 하얼빈이 전신 리정광이라고? 아니 진짜야? 이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리정광이 스타일이다 또 비슷하네요. 그러자 순간 이 赵国军이란 놈은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. 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? 가서 리정광 형님이 두 손을 버럭 잡고 큰 형님이라고 부를까? 아니면 그냥 확 모르는 채 할까라고 말이죠. 하지만 만약 리정광을 큰형님으로 모시게 되면 이 1억 5천만 위에는 한물 가겠는데 그 98년도의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일 텐데 말이었죠. 그렇게 한참 동안 요 눈가리를 팽긋팽긋 굴리면서 생각해보던 赵国军이 피식 웃는 거였다는데 어이 핑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랍니까? 이 우리들이 비즈니스에 뭐 이렇게나 큰 흑사회 건물들을 모셔온 거죠? 그러자 따핑이 으쓱해하며 얘기하는데 그뭐 별 다른 뜻은 없어. 마침 우리 리정광 큰형님도 함께 있어서 이 고향 생각도 난다기에 함께 온 게요. 그랬군요. 그러자 赵国军이 썩소를 짓는 거였다는데 난 또 뭐 다른 뜻이나 했네 그래. 에?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보. 내 땅을 어떻게 구입하겠소 말겠소. 만약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으면 내 계약금 500만 위에는 돌려줄게. 네 뭐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니다오. 그러자 따핑이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계약이 3천만 위인이잖아. 5년 안에 다 갚으면 된다고 다 적혀있는데 이거 이제 3년밖에 안 되잖아요. 우리 법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이거 3천만 위인이 끝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? 뭐? 3천만 위인? 하 赵国军이 어이없어 하는데 뭐요? 따핑아 전에 전화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6천만 위인이라고 하지 않았니? 근데 이제는 3천만 위인이야? 그거 뭐 전에보다도 더 줄었네? 네 이건 뭐겠습니까? 보아하니 이것들이 리정광 형님한테 쪼은 것 같은데 이랬던 바에 원값에 사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거 뭐 장사꾼들이 마음이 다 그렇죠 뭐. 하지만 赵国军은 왜 점점 더 작아지는 거니? 너 지금 어쩌다는 게? 赵国军은 그 리정광을 희끔희끔 쳐다보면서 묻는데 이야말로 지금 센 놈을 데려와서 내를 지금 겁주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제 누가 나서야 할 차례겠습니까? 그 리정광 형님이 입을 척 열었다고 하는데 아이 아그야 너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이러자 이 땅을 저 따핑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걸로 하자. 되니? 에? 그럼 내 멘트를 봐서 다시 한번 가격을 매겨봐라. 赵国军이 그 리정광을 바라보는데 그 형님이 이걸 산다고요? 그러자 리정광은 이 계속할 빙그레에 웃으면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. 이어서 이 赵国军은 아마 리정광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얘기를 남겨줬다고 합니다. 리정광 큰형님이 산다고 하게 되면 더 싸게 팔 수 없죠. 아니 우리 큰형님은 돈 많잖아요. 에? 이 아우들 용돈 좀 챙겨주세요. 원래 1억 5천만 위엔인데 이제 2억으로 올랐습니다. 뭐라고? 그러자 리정광은 물론이고 이 곁에 있던 짜다에도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. 아니 하얼빈이 아니다 그 큰 베이징에서도 이 리정광과 감히 이렇게 얘기할 놈이 없었으니까 말이었죠. 이어 赵国军이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는데 내 얘기할게 너가 진짜 리정광인지 짝퉁인지는 내 모르겠는데 말이다. 만약 진짜라고 치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뭐 내를 겁이라도 주겠다는 게야? 아니 너 설마 아직도 그 80년대 칼총포 시대인가 하니? 아직도 너희네 저스 리정광 쇼페이 쇼크 너희들 세상인가 하냐고? 세상이 변했다 이것들아. 뭔 의리고 맨즈고 지금은 그냥 돈이 큰형님이다 이것들아. 이제 2억이다 알았니? 일전 한 푼도 깎을 생각 하지 말라. 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. 이 강산도 다 변했는데 그 리정광이 위험이라고 안 깎일 리가 있겠습니까? 하지 말자. 그 리정광이 아까는 그냥 빙그레에 웃더니 이제 쩌렁쩌렁하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웃어? 진짜라니까? 너 리정광이어도 멘즈가 안 된다니까. 그러자 오히려 赵国军이 기가 꺾였다고 하는데 이어 리정광은 니 웃겼다야. 너 덕분에 내 오랜만에 실컷 웃어봤다 이놈아. 자 다시 한번 나를 웃겨봐라.
지금 리정광이 뭐 하는지 아시나요? 자신이 왼쪽 가슴에 차고 있던 권총을 확 뽑아들더니 그 앞에 테이블에 쾅 하고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쩌구진이 눈까지도 희번덕거리는데 네! 이것들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누구 뭐 권총이 없는 줄 알아? 야대다! 이어 주위에 애둘러 싸고 있던 부하놈들이 이 다들 권총들을 뽑아드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철컹! 글쎄 그 사무실 문이 철컹하고 잠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 보자! 우리 후배들이 좀 멋있게 하는가 보자! 내는 너희들이 까마득한 선배 꺼우저젠이다 이것들아! 그 문 앞에는 글쎄 꺼우저젠이 척 막고 있었는데 손에는 뭘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? 네 글쎄 오른손에 수류탄을 잡고 이 왼손으로 안전핀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제가 전에 얘기 들었었는데 이 꺼우저젠은 장첸과 함께 리정광이 오른팔과 왼팔이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1990년에 이 저스 조직이 경찰이 싹 다 잡혔을 때 말입니다. 장첸은 마침 그때 리정광이 명령대로 이 다른 지역으로 도끼질을 하러 나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조직이 싹 다 잡혔다 하자 이 장첸은 리정광과 합류를 못하고 한국으로 도망친 거라고 합니다. 비록 왼팔을 잃기나 했지만 이 리정광은 아직도 제일 든든한 오른팔 꺼우저젠이 남아있는데 네 셈만 새겼다. 권총들 싹 다 내려놔라. 하나, 둘. 네, 여러분. 요 밀폐된 사무실 안에서 수류탄이 터져보세요. 어떻겠습니까? 또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데 다른 깡패군단이라면 몰라도 이 리정광이 패거리라면 무조건 폭발을 시키고도 남을 거란 사실 말입니다. 그러자 이 주위에 열 대섯 명의 놈들은 다들 권총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야, 야들아, 너희들 왜 내려놓나? 어? 야, 야들아? 네, 그제야 이 쩌구진이 당황해졌다고 하는데 아니, 자신은 이제껏 쪽수를 믿고 나댔었는데 이 수십 명이 세 명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당해? 네, 이러한 하루 강아지가 언제 이러한 대건달과 한번 해봤겠습니까? 이어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제 알리냐? 응? 아비야? 리정광이 그 쩌구진이 벌따구도 잡고 이 머리채도 잡아 흔들어주면서 이뻐해주고 있는데 흑사회라는 건 말이다 이렇게 노는 거야 알았니? 이 선배가 가르치는 걸 명심해라. 그래 어디 한 다시 들어보자. 너희 그 땅 얼마야? 그러자 쩌구진이 와들와들 떨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. 예 형님 명심하겠습니다. 3천만 위니요. 이 일전화부도 더 안 받겠습니다. 그러자 리정광이 놈이 얼굴을 톡톡 다독여주면서 얘기하는데 내 너같이 얍삽한 놈들을 잘 안다. 내 친구가 다음날에 오게 되면 또 사라지고 없겠지? 이러자 지금 당장 명리를 넘겨라. 그리고 혹시라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럼 내 애를 찾아와. 내 베이징의 차오양 구역에서 말당나 나이트를 하고 있다. 알아들었니? 그래 지금 진행시켜. 네 그렇게 따핑은 그날 당일에 명리를 받고 이 돈은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놈아 이 까마득한 선배님이 오셨는데 뭐 좋은 차라도 올리고 그래야지. 이놈 이거 덜된 놈이네 이거. 그렇게 리정광이 놈이 머리채를 잡아 몇 바퀴 더 휘둘러주고는 기세등등하게 나갔다고 합니다. 네 보셨나요? 이 세 명이서 수십 명이 놈들을 누르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다니 그 난다긴다 하던 쪼에나녀도 이토록 멋있게 해결할 수는 없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리정광 일당들이 다 나가자 이 땅! 쩌구진이 재상을 땅! 하고 내리갔다는데 너희들 평생 이 꼬라지로 살 거야? 에? 아니 이 소문이 강호에 퍼지기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 앞으로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니? 그 뒤에 그 누가 다시 우리를 무서워하고 이 맨즈를 주겠니? 그러자 쩌구진이 부하놈들은 이 대가리를 다 푹 수그리고는 있었지만 네 눈길은 조금 변했다고 하는데 그 쩌구진이 말이 맞았으니까 말입니다. 이 강호 바닥이란 워낙에 냉정한 세계잖아. 10번을 싸워 이겨도 이 한 번만 지게 되면 끝장나는 세상이었으니 말입니다. 너희들 계속할 이 바닥에서 밥을 먹고 싶으면 당장 쫓아가서 리정광을 죽여라. 만약 우리가 리정광을 끝장낼 수만 있다면 우리 그냥 단방에 이 바닥에서 뜨는 거야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부하놈들이 두 눈가리에서 갑자기 살기가 막 차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 형님 말이 맞다야. 응? 이러한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니? 이는 분명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분명하다. 야들아 가자.
네, 사람이란 이렇게 주위에서 막 부추켜주면 이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. 이 순간이 충동 때문에 욱한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글쎄 이 다들 권총들을 찰컹찰컹 장전하면서 우르르 몰려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들아, 다 필요 없다. 우리들이 목표는 오직 하나, 바로 리정광이다. 그러면 이때 리정광 측은 어떠했을까요?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해 난 따핑 이놈은 그 리정광이 손을 꼭 잡고는 놓지를 않았다고 하는데, 리정광 큰형님 참으로 영광입니다요. 이 저희 일에 형님이 나설 줄이야. 저 평생 동안 술자리에서 자랑질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릅시다. 이제 이 땅을 다시 팔아서 돈을 챙기게 되면은 리정광 형님과 자다이 형님 각각 2천만 위에씩 드리겠습니다. 네, 역시 이 따핑이란 놈도 사업을 하는 놈이라 통도 컸다는데, 하지만 그 리정광은 아닙니다 핑거. 저는 그냥 이 자다이 형님이 멘트를 보고 도와준 겁니다. 그러니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이 거치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. 야, 형님 조심하세요. 그 꺼우저젠이 그새 갑자기 휙 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꺼우저젠은 나중에도 많이 나오는데 참으로 웬만한 인물이 아닌데,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사면팔방을 주의하면서 혹시라도 닥쳐 위기에 대비하고 이 경강심을 높이고 산다고 합니다. 근데 에? 아까 그 놈들 아지트 쪽에서 뭔 놈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리정광을 확 끌어서 이 호위를 하였는데 땅땅땅땅 이미 난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, 이거저젠과 전훈광도 이 권총을 뽑아서는 땅땅땅땅 하고 맞받아 치면서 한 차례 총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야들아, 리정광이 총에 맞았다. 네, 꺼우저젠이 확 끌어당겼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방이 이 리정광이 발에 맞았다고 하는데, 이것들이 내 형님을? 이 제대로 빡쳐난 꺼우저젠이 그새 수류탄이 안전핀을 딱딱하고 뽑더니 확 던져버렸다고 합니다. 마야! 수류탄이다! 수류탄이다! 네, 짜오고주인이 부하들이 모르면 당하겠는데 아까 수류탄을 봤잖아요. 그냥 다들 살겠다고 정신없이 와! 하고 사초로 엎드렸다고 합니다. 이쾅! 하는 소리와 함께 네, 이 주차장에 있던 차량 한 대가 폭파되었다고 하는데, 우와! 워더 마야! 그 뜻은 내 엄마야! 라는 뜻인데, 저것들이 진짜로 수류탄을 던지냐? 아니 미친 것들 아니야 저거? 네, 이놈들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. 그 수류탄은 그냥 뭐 작은 공간에서 이 겁을 주려고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 진짜로 터뜨려? 수류탄이 터진 모습을 본 이것들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었고 다들 와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하지만 리정광은 총상을 입었었고 이 피가 질질 흐르는데 이거 이제 어떡하죠? 빨리 우리 큰 병원으로 가자! 자다이가 앞장서서 그렇지만 이 리정광이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리는데, 형님 안됩니다. 저희 신분이 이 베이징에서 어떻게든지 되겠지만 이곳에선 안됩니다. 네, 여러분 이건 총상인데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금방까지 이 땅땅땅 총싸움에 쾅 하고 수류탄까지 터졌는데 이게 어디 일반 사건이겠냐고요. 리정광이 지금 신분증은 리롱인데 이러한 큰 사건들은 경찰들이 무조건 깊게 파고들 게 분명하겠는데, 그럼 리정광이 진짜 신분이 밝혀진 건 이제 시간 문제겠는데, 네, 깡패 건달이 3이란 게 참으로 멋있어 보이죠? 다들 전설이 큰형님 하고 머리를 숙여주며 멋진 인생 같아 보이지만 어디 그게 다겠습니까? 맨날 이렇게 칼총포의 곁에서 아짜아짜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진정한 깡패 인생인걸요. 그러면 말입니다, 리정광 형님은 또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질!